생각해봐야 돼? 레몬 사탕이지. 우와. 더 먹어요. 동물 찾으려면은 저희가 동물이 돼야 돼요. 뭐 친구들 아무나 불러볼까요 그냥?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불러볼까요? 프리스타일 레몬.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래퍼라며. 랩선닥이잖아. 랩해. 온다 온다.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정글 병만족이 가는 코스타리카. 시청률 1위 코스라니까. 역경이란 계단, 역경이란 계단. 밟을수록 우리 함께 올라가. 저 하늘의 코스타니까. 코스타니까. 동우 적극적이야. 내가 왜 있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수산시장 쪽에서 일하셨었거든요. 20년 넘게. 저도 도구 배운 게 있으니까 뭔가 잘하겠다. 먹어야겠다. 맛있게 먹어. 야, 우주야. 너 드셔보자, 이거. 맛있네. 봐봐. 뭐 소금 안 했는데 간이 괜찮아? 어떠래? 네. 시원하네. 밀물인데. 밀물. 자, 서지성님. 담백한 맛이 있어. 매기가 이렇게 우러나가지고. 나무 자르기 하면 불편하네. 진짜. 어떠셨어요, 제발? 솔직히 잠자는 동안 저는 한편의 오케스트라를 꿈꿨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테너와 소프라노가 있었고요. 뭐 친구들 아무나 불러볼까요 그냥? 나올 수 있는 친구들? 불러. 그만 부끄러워하고 참. 나 이거 먹으려고 정글 왔네. 제 눈 보이세요? 바람이 정말 황성합니다. 이게 바닷가죠. 코스타리카의 해변. 여기가 거기예요? 카리브해? 뭐야 진짜. 여행인가 그게? 걸리버들이 같았어요. 저도 한 170 후반대 거의 180 다 돼가는데 제가 진짜 작아 보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리여리한 성종의 모습은 이제 버리고 정말 상남자스러운 성종에 부과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대 맞은 느낌이에요 형. 그거 황당했어. 아직 익을 때가 아닌가? 여기?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봉숭아 있잖아 이런 거야 딱딱한 거 그런 거 익기 전 그런 맛이에요. 봉숭아? 봉숭아인가? 그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봉숭아 봉숭아 손에 물들이는 거고 복숭아 복숭아 약간 익기 전에 그 맛이 들어요. 그래? 나, 아 해도 돼요. 그래? 뱀이 30마리 한번 먹어볼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우와 아니, 이게 제 면스페 알루아가 들어가나? 냄새. 그 있잖아요. 광주 지리산 가서 지리산 유명한 수박으로. 이거 그거 같은데요? 애기들한테도 인기를 얻으려고. 캐롤로. 오. 우와. 무기도 장난 아니야. 하고 돌리고 그냥 앉은 거야 이렇게. 우와. 떠는 거지? 아니 안 떨고 있어요. 떨리는 거 같은데? 아 안 떨어 안 떨어 안 떨어. 간 돼지간 같아 돼지간. 아 이거 찍고 있는 거죠? 아 좋아요. 찍는 거 좋아. 사는 것도 찍어주세요. 마인텔이라고 마리텔 말고 마인텔이라고 저희 쇼타임에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그 대박쳤잖아요. 레드 썸.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피니트 막내 성종입니다. 네 여기는 성종 정글쇼인데요. 하늘에서 달도 따닥 너에게 줄게. 저 하늘에서 별도 따도 너의 품에 꼭 안겨줄게 난 행복해 이런 느낌. 저 연기도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아, 어떤 사람이 알려줬는데 지인이 자기가 시험을 보러 갔대요. 연기 시험을. 근데 감독님이 어떤 영상 보여주더래요. 이렇게 연기만 안 하면 된다고 제 영상 보여주더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재밌게요? 네네 자 꼬였습니다. 아 거지 같다고요? 네 그지입니다. 여러분 그지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또 얼굴 각도 잘 나오셔야지. 그래서 아마 공개되면 되게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파인애플 따라와줘. 네 파인애플이요? 어. 아 좋아요. 자, 제가 마이테를 하고 싶었는데 네, 저도 이윤영님께서 저를 이제 섭외했기 때문에 이제 파인애플 타러 가겠습니다. Let's go. 우와. 이거 입고 좀만 있으면 되게 시원해지네. 뭔가 이렇게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가 요리사잖아요. 그거 더 맛있어요. 여기서 먹으니까 틀리네, 틀려. 쇼핑센터인데요. 저희가 네. 제가 정글 가잖아요. 그래서 뭐 정글에서 필요한 게 있나? 네. 제가 정글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것들 지금 이걸 구하러 왔습니다. 이게 잘 어울리네. 아 좀 남자다운 거 아니 남자다운 이게 남자가 이거 별론데? 남자스럽잖아. 시커멓게. 아 좀 멋있는 거. 남자다운 거. 맞아, 남자다운 거. 남자다운 거. 이거 기억, 아니, 난 이걸 다 갈 거야. 호랑이 만나면은 이거를 내가 물리칠 거야. 여정 누나를 구해라. 야 그걸 알겠어. 가가지고 호랑이가 있다. 호랑이다. 막 달려가서 막 야 잘 들어 아 죽었잖아 죽었잖아 얘 죽어 나한테 안 돼 아 먼지 우와 더 먹어요 야 리액션 봐 눈만 우와 우와 진짜 거짓나 어떻게 쉬어요 근데 이거 아 맞 코가 야! 이거 일로 야 일로 아 맞다 일로 가면 아 물 먹었어 경만아 잡았어? 우와 장난 아니다 잡았어 뭔가 더 불길하다 이거 맛을 느껴보고 나 진짜 역대급으로 멘붕 왔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예 생각도 안 나고 오 찾자 이거 어때 분명히 이 나무를 들어가지고 그러네 1층 따로 2층 따로 어, 가야 되네 그러니까 속마음 인터뷰 시간입니다 솔직히 정성수 씨의 장관, 장관 주장의 코코넛물 어떤 면이 있어? 전 진짜 솔직히 오늘 강만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일본에 달아서 일본에서 바로 대기를 먹고 왔어요. 그것도 털게 똑같은 게예요. 털게 제가 먹은 게 있네요. 잘못했어요. 뭔가가 또 아쉽네. 섭섭하고 이게 오지의 매력이야. 와 묘하다 기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웠으면은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떳떳해요. 왠지. 뭐였지? 남자가 되어 돌아오겠던데. 아~ 제가 이거를 야 하나 둘 셋 고생했습니다.